안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청주에서 친모가 1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어져 사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슴과 손이 찢어져 붕대를 감은 14살 중학생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라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남자아이는 알고 보니 친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충 약간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탁자에 걸친 상태로. 그래서 피가 계속 나는 상태여서 저희가 지혈해서. 어젯밤 엄마 38살 강모 여인은 별거 중인 아들 두 명이 자꾸 본인을 찾아온다며 홧김에 중학생인 첫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뭐좀 숨이 나긴 났을 때는 뭐좀 싸우는 숨이 나는 거. 4년 전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는 엄마 외삼촌과 한 집에서 살았는데 한달전 엄마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집을 나갔고 외삼촌은 자신이 맡을 수 없다며 형제를 집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곳 없던 형제는 보고 싶은 엄마를 찾아갔지만 비정한 엄마는 아이들에게 환대는커녕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삼촌네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안 가고 서로 간에 이제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아이들을 야단친 것 같아요.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자녀들에 대한 추가 학대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